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당 갈등과 분열이 생긴 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한 조직은 피폐하게 된다며 초심을 되찾고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힘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빨리 당 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앞으로 건전한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비대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엔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겠다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당 사무총장과 수석 대변인 등 후속 인사도 단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 앞서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당연직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포함됐고요. 지명직으로 엄태영 전주회 의원과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정양석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직자 인선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당 사무총장의 김석기 의원을, 수석대변인의 박정아 의원, 비서실장의 정희용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당 사무총장의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지만 과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일이 재소환되며 비판이 제기됐고 부담을 느낀 박 의원이 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강현입니다.